열리나요? 열리나요? 다 열려요? 이야. 아. 아, 이거야, 이거야. 소리가인 줄 알았어. 드라마에서 보는 거. 내리는 것 같은 눈이 조금만 눈물이 고여도 꼭 참을래. 내 마음 막힌 비밀 쓸어 노릇거리 넣어두고서 영원히 돼가는 순간이니까. 우리 둘의 마지막 페이지를 잘 부탁해. 어느 작별이 보다 완벽할까. Love me all with your spring. 밖에, 밖에 복도에 있던 게 일로 왔네. 그러네. 어? 어. 아우, 잘 어울리죠, 근데? 와. 이게 여기에 맞네. 그러네. 이야, 이게 문 활짝 열리네, 오빠. 아. 이야, 문이 여기까지 열려요. 아, 자기야, 이게 여기만 있어. 어? 어, 그런 거 어디 있던 거야? 어머머머. 그 내 방에 있던 거야? 제 방에 있던 게. 그러네. 근데 오. 여사님, 오. 그거, 그 가구 뭔가 좀 달라진 거 안 같으세요? 아, 문이, 문이 뿌극뿌극 했는데요? 네. 어? 어? 뭐예요? 반대로 열리네. 반대로 열리죠? 네, 원래 이쪽으로 열렸는데 아, 이렇게 열려지네, 이제. 그래서 문을 바꾼 게 아니라 가구를 뒤집었어요. 아, 뒤집었어요. 근데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 뒤집었네, 진짜. 아래쪽이 뒤집었네. 원래 상태로 가져오니까 그러면 문을 반대 방향에서 열어야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와, 심각하네. 진짜 피다 못해가지고 뒤집었어요. 이제는 뒤집었어요. 아니, 근데 뒤집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와. 어, 되더라고요. 대단하다. 어머 세상에. 여기 좀 봐봐. 아니 그리고 맞아요. 이 드레스룸은 네. 이게 원래 문이 세상에 이게 문이 있었죠. 있었는데 와. 어둡고 깊은 곳은 오. 자꾸 이렇게 물건을 쟁여두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좀 음해져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아예 문을 그냥 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네. 발견한 게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여기 LED 같은 게 박혀있거든요. 네, LED 진짜? 왜 LED? 자, 이 상황. LED가. 오, 그러네, LED가 있네. 이거 빨리 켜보자. 여기 보시면 네. 이 버튼이 있거든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진짜? 네. 여기 LED가 있어? 네. 문을 닫겠습니다. 아! 문을 닫겠습니다. 아! 야! 야! 오, 세상에. 대박이다. 아니 커튼까지 딱 어울리. 아니 여기 이 장을 활용했기 때문에 와. 저 안에 옷장도 많이 비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야 근데 커튼도 네. 너무 잘 어울리네.